수술, 마취 전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과 꼭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최상의 수술 결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과 행동이 여러분들의 안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이 마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술, 마취 전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하는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꼭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문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술과 마취를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병. 자신의 모든 질병을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앓고 있던 질병 모두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심혈관계. 심장과 혈관에 질병이 있거나 시술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스텐트, 심장수술, 심박조율기, 폐질환, 내분비, 당뇨나 갑상선 질환, 신장질환이 있는지 추석을 하는지, 간질환,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뇌경색, 뇌출혈, 경련, 근골격계, 결합조직질환, 암 등 모든 질병을 꼭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질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아주 사소한 질환이라도 모두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족력도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앓고 있던 질환 중에서 유전되어 마취할 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앓고 있던 질병도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감염성 질환. 여러분 자신도 보호받아야 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환자,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는 다음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꼭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진료하는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코로나, 폐렴, 결핵, 간염, 에이즈 등에 대해서 모든 알러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약물에 알러지가 있고 알코올 알러지가 있고 반창고 알러지 등 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한번 발생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기. 교수가 된 저도 아직 무섭습니다. 특히 소아환아가 감기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기가 다 낫고 며칠이 지났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완전히 회복된 후 적어도 2에서 4주 정도 경과한 후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가까지 써서 수술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의 감기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비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숨못 쉬는 걸한 번이라도 경험한 의료진이라면 절대 그 상태에서 수술을 안 받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뼈나 근육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수술을 위해서 자세를 잡아야 합니다. 편하게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수술 부위에 따라 평소에는 잘 취하지 않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뼈나 근육에 문제가 있다면 이 자세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수술 후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 역시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임신. 임신한 경우는 물론이고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꼭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왜? 수술이나 마취가 태아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형 알려주셔야 합니다. 수술 중 갑자기 대량 출혈이 생긴다면 수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 전 혈액형을 직접 물어서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대부분 혈액 검사를 할 때 혈액형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자신이 Rh-형이라면 혈액을 미리 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혈액형을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약물,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제품명, 성분명, 용량, 횟수를 알려주십시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약물 중에는 수술할 때 반드시 계속 복용해야 하는 약물도 있는 반면 어떤 약물은 반드시 복용을 중단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일은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처방한 의사에게 내가 수술을 받는데 계속 복용하면 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수술을 하는 집도의와 마취의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특히 항혈전제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피를 묽게 하는 약, 피응고를 막는 약으로 설명을 들으신 약물입니다. 여기에는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혈전용해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이 아스피린, 플라빅스, 클로피도그렐, 실로스타졸, 와파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은 혈전, 피가 응고되어 덩어리가 생기는 것, 이것을 생기지 않게 하는 약물로 평소에는 계속 복용해야 하는 약물이지만 수술할 때는 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의 종류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복용 지속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역시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약 형태든 주사, 흡입, 연고 어떤 형태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알려주셔야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물입니다. 스테로이드를 복용한다면 우리 몸의 스테로이드 분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약물에 대해 정리하면 약물을 처방해준 의사에게 자신이 수술을 받는다는 것을 알리고 계속 복용할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집도의와 마취의에게도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수술, 마취, 진정, 수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무 문제 없이 끝났어도 이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의료진에게 해 주십시오. 마취할 때 사용하는 약물은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마취할 때 이상이 없었으면 이번에도 괜찮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기관 내 삽관 역시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취통증외과 의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만약 특이사항이 있었다, 그렇다면 수술 받은 병원에서 꼭 기록지를 받아오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능하면 그때 있었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게 꼭 확인하십시오. 또한 자신이나 가족이 수술을 받았을 때 악성 고열증, 체온이 급속하게 상승하는 질환입니다. 이것이 있었다면 반드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연관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운동 능력. 수술, 마취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운동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계단 한 층을 올라가면 숨이 찬가요?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질문이 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단 한 층을 올라가는데 숨이 차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 능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통해 폐, 심장 등 여러 신체 장기의 기능을 더 확인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 환자와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환자는 수술, 마취를 견디는 능력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숨 쉬는 길,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에 대한 확인 역시 중요합니다. 자신이 경추, 목뼈에 이상이 있는지 목 움직임에 불편함이 있다면, 입이 잘 안 벌어진다면, 턱 관절에 이상이 있을 때, 턱이 매우 작을 때, 마취의에게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도 평가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마취의가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기도 관리가 어려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신 마취를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튜베이션, 기관 내 삭간입니다. 기관 내 삭간의 어려움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몬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이것에 해당된다면 꼭 마취의에게 알려주십시오. 외관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턱이 작은 경우, 이런 경우 마취과 의사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기도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마취과 의사에게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끔 이야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목이 짧고 얼굴이 다쳤고 수염이 있는 경우에도 기도 관리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32라는 룰이 있습니다. 입을 벌렸을 때 손가락이 3개가 들어가고 턱 밑으로 손가락 3개, 이 부분이 2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짧다면 기도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을 다 벌렸을 때 입안의 구조물이 이렇게 다 보여야 됩니다. 4번처럼 입안의 구조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도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만. 비만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마취과 의사는 아주 힘들어합니다. 비만인 경우도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목의 움직임. 목을 뒤로 잘 젖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목이 짧은 경우, 두꺼운 경우에도 기도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골이가 심한 경우, 수면 중 무호흡이 있는 경우도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도를 평가할 때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랫니로 위드 입술을 물기라는 방법입니다. 아래 치아로 윗 입술을 다 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상태입니다. 윗 입술을 거의 물 수 없다면 기도 관리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된다면 마취과 의사에게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치아. 치아가 아주 건강하고 잇몸에 충분히 박혀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깨진 치아, 흔들리는 치아, 씌운 치아, 임플란트, 브릿지, 교정을 한 경우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치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마취에서 깰 때 환자가 굉장히 설칠 수 있습니다. 설치다가 치아를 세게 다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도 빠지거나 깨질 수 있는데 원래 치아가 안 좋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빠져버린 치아가 위나 폐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잇몸이 매우 안 좋습니다. 치아도 안 좋고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치아가 듬성듬성 있고 깨진 치아를 겨우 붙여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마취과 의사가 아무리 조심해도 좋은 장비를 써도 치아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치과 진료를 미리 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틀니 역시 이야기해 주시고 수술 올 때는 꼭 빼고 오십시오. 수술 당일 꼭 양치하고 오십시오. 저 같은 마취 통증의학과 의사를 위해 꼭 양치하고 와주세요. 입을 통해 숨쉴수 있게끔 기관 내 삭간을 해야 하는데 입안이 지저분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입안을 깨끗하게 하고 오십시오. 입안에 만약에 이물질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폐로 들어간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몸 또한 깨끗하게 씻고 오십시오. 수술 후 씻기가 매우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수술 부위뿐만 아니라 마취에 필요한 부위 역시 깨끗하게 오면 감염의 가능성 역시도 줄어들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술하러 오실 때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오시고 특히 당일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수술, 마취, 전꼭 해야 하는 것과 이야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술, 담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염증이나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술은 간에 영향을 줘서 마취에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금식, 수술 전 일정 시간 동안 음식물 섭취를 하면 안 됩니다. 물은 2시간, 일반적인 식사는 8시간입니다. 금식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었던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서 흡임성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것이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화장, 제발 화장하지 말고 오십시오. 색조 화장뿐만 아니라 비비크림도 안 됩니다. 왜? 기관 내 삭간 후 이런 식으로 테이프로 고정을 하는데 화장 때문에 고정이 안 됩니다. 장신구, 네일아트 하면 안 됩니다. 틀니, 보청기, 의안, 안경, 컨택트렌즈 모두 빼십시오. 피어싱을 포함한 모든 장신구 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일아트도 반드시 제거하고 오십시오. 수술 중 여러분의 안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산소포화도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네일아트와 자신의 목숨을 바꾸지 마십시오. 금속으로 된 머리핀을 하지 말고 고무줄을 이용하십시오. 머리를 가운데로 묶어오면 똑바로 눕기가 어렵습니다. 양갈래로 묶어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수염, 웬만하면 면도를 하고 오십시오. 왜?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 마취 전에 몸보신하고 오시는 경우 많습니다. 한약, 버섯, 약, 이런 것들을 먹고 오는데 이런 경우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연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평소에 드시던 음식으로 잘 먹고 오시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수술 마취 전 꼭 해야 하는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들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게 전달해주면 보다 안전한 수술, 마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영문판이고요. 이것을 작성해서 의료진에게 전달해주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환자에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이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것이고 많은 정보를 환자들이 의료진에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좋은 수술 결과는 수술 받는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의료진은 당신을 돕는 역할입니다. 꼭 해야 하는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혈당, 혈압 잘 조절하고 건강하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오시면 다 잘 될 겁니다. 걱정되고 무서우신가요? 병원에 오시는 순간부터 저희 의료진이 지키겠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수술 중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최고의 전문 의료진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빠른 회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의 말씀이었습니다.